익스칼리버보다 강한 카드가 있습니다. 응? 죽창창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뭐 거북선 이런 거 될 건가? 졌다. 죽창. 4개 중에 하나는 돼야 무조건 한 판이라고. 헐. 업그레이드하면 최다. 조총
속상권. 불이기 때문에 물 쪽에 어택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죽었어요. 결국 무리주로 가야 될 겁니다. 현재 퍼펙트. 끝. 끝났죠, 끝. 49? 얘는 나무기 때문에 무조건 불만 갖고 온. 성종국로 얻었담. 자, 나 제작에 들어갑니다. 이제 배틀을 해볼까요? 나무니까
불을 갖고 가는 게 최고 좋긴 한데. 선제 골. 뭐죠? 예, 룰렛 돌리는 거예요. 보면은 이제 속성 보너스를 얻는 거는 둘째치고, 예, 마지막 한 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. 선제다. 오케이. 코인 뽑기 포인트. 희귀 강화석에 도전. 호준포 호준포 당장 제작하라.
방아에 도전할 수 있어. 네. 이거는 게임이 거의 무슨 20분? 너무 안 눌려. 일단 강화돌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. 배틀 갑시다. 상대가 근데 철이라 약간 조금 거시기한 감이 있는데. 공격. 최다 불대. 이거는 솔직하게 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면서 하면 할만 하겠어요. 상대가 불이기 때문에 물 하나 정도 데리고 가지고 철 하나 정도 데리고 가지고. 엉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